Hey guys, this is Ashley Kang of ESPN Esports, and I'm joined by Lee Hins of Griffin. After they defeat Kings and Dragons on a 2-0 and return to the first place in the LCK standings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제 오늘 경기 내용도 좋았고 결과도 2-0이었습니다. 1위까지 탄환하셔서 기분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 소감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. 네, 일단 2-0을 이겨서 너무 좋고요. 1등에 그리핀이 있는지가 좀 오래돼서 딱 봤는데 그래, 이게 역시 좋구나. 네,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오늘 경기력이 정말 깔끔하고 모든 라인이 잘해줘서 리엔즈 선수도 개인적으로 만족할 것 같아요. 그거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? 네, 생각보다 팀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연습보다 더 잘한 것 같아서 네, 그래서 기분이 더 좋습니다. 이제 무대에서 MVP 인터뷰에서 타단 선수가 좀 합이 다시 맞아 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을 경기력이 다시 상승한 이유로 뽑았는데 리엔즈 선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좀 그냥 오늘은 운이 좀 좋았다고 생각해요. 다른 팀원들도 다 좀 컨디션도 좋고 네 그랬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잘해진 것도 있지만 좀 앞으로 더 부족한 면도 있기 때문에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이제 리엔즈 선수가 사실 롤챔스에서 유미를 좀 인기가 많게 한 주범이 아닐까 싶어요. 이제 유미로 처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서포터들로 유미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요즘은 아쉽게도 유미를 플레이하는 모습 많이 볼 수가 없더라고요. 이제 밴드에서 그런지 좀 그게 아쉬운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. 유미 밴은 솔직히 저는 별로 아쉽진 않아요. 항상 유미 밴, 그러니까 유미가 챔피언이 좋긴 한데 또 단점도 있는 거라서 있는 챔피언이라 그냥 뭐 풀려 있든 없든 그냥 잘 상대만 할 수 있다면 딱히 별 생각 없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은 서포트에도 참 다양한 챔피언이 있잖아요. 오늘 하신 약간 볼리비어 같이 확 들어가는 챔피언, 뭐 탕켄즈 같이 조금 더 맵을 임팩트 하는 챔피언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리엔 선수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서포 스타일은 무엇인가요? 글쎄요. 그냥 제일 좋아하는 챔피언? 서포 중에서? 서포는 당연히 좀 센 걸 좋아하거든요. 딜 서포 같은 거. 왜냐면 혼자 죽일 수 있으니까 혼자 캐리하고. 근데 이게 또 팀 게임에서는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기는 챔피언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상성에 따라서 게임에 따라서 달린다. 네. 서포 말고 전체 서포 챔피언 물어보면 신지드 하려고 그랬죠. 아 신지드가 좋은데 팀원들은 뭐 잘 못하더라고요. 그 탑라이너들이. 그래서 네, 신지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좀 특이한 픽 이야기가 나와서 최근에 LEC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. 최근에 LEC를 많이 챙겨보는 분지부터 한번 여쭤볼까요? 일단은 좀 특이한 픽 같은 게 나오면 좀 챙겨는 보는데 그렇게 막 자주 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것은 푸나틱의 본레인에서 가렌 유미 조합을 꺼내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레클레스 이제 원딜의 유럽의 원딜의 상징 같은 레클레스 선수가 가렌을 뽑아들어서 그 점도 많이 화제가 되었는데 그 경기에 대해서는 들었는지 그리고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신지 좀 궁금하네요. 일단 가렌 유미를 듣고도 봤어요 경기를. 뭐 다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, 일단은 픽했다는 것에서 너무 존경스럽고 가렌과 유미를 네, 와 정말 멋있다 저럴 수가 있구나 네,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경기를 이겨서 또 저는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그건 유니 서포트의 로망 같은 게 아닌가요? 다 가렌이 앞에서 탱해주고 이제 유미가 AP로 템을 가고 그래서 언젠가 바이퍼 선수한테 가렌 시켜볼 생각은 없는지. 아 솔직히 가렌을 전 좋아하진 않아요. 가렌을 좋아하진 않는데 일단은 LCK에서 가렌이 나온 적이 없던 거로 제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저거를 할 수 있구나. 네, 이렇게 하고 또 저는 좀 생소한 거니까 대회에서 그래서 그냥 와 재밌다.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재밌다. 네, 뭐 이런 생각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유럽이 MSI를 이겼기 때문에 좀 지역 자체의 티어도 약간 상승한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또 유럽은 항상 꼭 G2가 좀 이쪽으로 유명하긴 한데 G2뿐만이 아니라 많은 팀들이 새로운 픽 좀 라인 수업이나 좀 창조적인 픽들을 많이 사용합니다. 롤챔스에서 이런 픽들을 많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일단은 해외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되게 상상력이 좀 더 풍부한 것 같아요. 한국팀도 물론 상상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팀은 좀 더 싸움각을 아예 보는 조합으로 만들거나 운영으로 돌리는 조합으로 하거나 또 이게 또 승률이 많이 나오니까 또 그런 건데 다른 팀에서는 다른 팀의 그런 생각들이 있듯이 좀 한국 팀은 그런 두 개의 조합에서 아마도 좀 많이 갈리지 않나 네, 이런 생각을 합니다.
그리핀도 특히 옛날에는 뭐 티모 원디를 뽑는다던가 좀 창의적인 픽들을 많이 시도를 했잖아요. 뭐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, 근데 그리핀이 요즘에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볼수 없는 것은 아무래도 노침수에서 뛰고 있기 때문인가요? 아니요,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. 요즘에도, 아니, 그냥 항상 저희는, 다른 팀 경기, 그러니까 다른 해외 팀 경기에서 뭐, 방금 말했던 유미 가렌? 그런 것처럼, 한번 보고, 상상을 해보고, 이거 좋다, 라고 하면 바로 흡수하는, 그러니까 바로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전부 다 있어서, 좋다고 생각하면 그냥 주저하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롤드컵이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. 그렇다면 만약 한국 팀들이 해외에 가서 외국 팀들을 상대하게 될때 이런 창의적인 팀 픽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특히 경기라는 게좀 되게 되게 불안정한 요소가 많아서 뭐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 상대해 보는 구도면 좀더 불안함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냥 좀 자신감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냥 상대방이 특이한 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몰아치면 또 그렇게 승률이 나오는 거고 또 되게 생소한 게 나와도 좀 자신감 있게 상대하면 또잘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앞으로도 그리핀에서 재밌는 픽을 가끔은 볼수 있길 바라면서, 그렇다면은 그리핀이 1등도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결승 직행을 꼭 하고 싶겠죠.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각오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팬분들한테. 각오도 괜찮고 하고 싶은 말 해주시면 돼요. 네. 일단은 저희가 1등으로 일단은 오늘 서게 됐는데 나머지 두 경기 하나 진에어 경기도 잘 준비해서 네,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This was Ashley Kang of ESPN Esports, and I was joined by Lee Hens of Team Griffin. For more League of Legends and LCK content, check out ESPN.com/esports.